안녕하세요. NS 라디오의 현서입니다. 최근 포탄의 광자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쓰레기 같았던 환경, 망해버린 치안,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기술이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옛 한국이 망해버리기 전에 말이죠. 과도한 에너지 소비만 아니었어도 아직 살아있었을 나라니까요. 뭐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겠죠. 한국은 망했고 이젠 그 위에 네오 서울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NS 라디오의 현서입니다. 여러분, 광자에너지 관련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포톤은 물론이고, 포톤에게 빌붙은 기업들, 심지어는 포톤 건물청소업체까지도요. 뭐, 하지만 늘상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넷상에서는 포톤과 광자에너지에 관한 각종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군요. 포톤이 광자에너지로 전쟁을 하려 한다던가, 지하에서 생체 실험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오늘은 이런 얘기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톤 임원 중 한 명이신 최재석 씨를 모셔봤습니다. 아니요. 포톤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전쟁을 하려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껏 해봐야 보안 로봇을 만드는 정도밖에.
안녕하세요. NS 라디오의 현서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소리 못 들으셨나요? 사람들 말로는 포톤 연구소 근처에서 소음이 좀 들렸다는데요. 총소리나 폭발음, 뭐 이런 것들이요. 오늘 아침 포톤이 이 일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어젯밤 저희 연구소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불안을 겪으셨던 모든 분들께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안녕하세요. NS 라디오의 현서입니다. 오늘의 대기질은 심각함입니다. 뭐 안 그랬던 적이 없지만요. 포톤이 에너지는 해결해줄 수 있어도 이미 오염된 환경을 돌려주지는 못하니까요. 더 이상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뭐 잡설은 집어치우고 오늘은 큰 뉴스가 있습니다. 네오서울 외곽의 포톤 관련 시설이 완전히 털렸다는군요.
안녕하세요. NS 라디오의 현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잠시 정전이 있었죠.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하 전력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했겠죠. 보토는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안녕하세요. NS 라디오의 현서입니다. 여러분, 네오서울 전체에 최고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가 네오서울 중심부를 헤집고 다니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포톤 본사가 나서서 이 괴한을 전력으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곧 포톤 보안부대의 밥이 되겠네요.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포톤의 본사에서 굉장히 큰 폭발이 있었죠. 지난번에도 일어났던 큰 폭발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고 포톤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포톤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포톤은 사실 광자에너지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폭발도 슈퍼솔저 실험을 진행하다 실패로 인해 이뤄진 폭발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전쟁을 계획하기도 했어서 선한 이미지로 민심을 얻던 포톤의 추악한 면이 드러나는 인터뷰였는데 그렇다면 포톤이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광자에너지 기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는 포톤의 남은 인원들을 정부에 부여하여 새로 광자에너지 기술을 연구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네오서울 시장님, 들어보세요. 포톤의 실체가 밝혀지고 포톤이 없어진 지금 남은 포톤의 인원들을 저희 정부가 고용하였으며 이제 광자에너지 기술은 시민의 것으로서 더 나은 네오서울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N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앵커 신동훈입니다.